자, 0910 프로리그를 밀만한다. 0910 프로리그 라인업 매치. 아, 삼성전자 간의 저그와 이스트로의 프로토스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첫 번째 경기, 뭐 단 한 선수, 장지수 선수의 경기를 뭐 보신 것에 불과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장지수 선수에 의해서 차명환 선수의 짐이 좀 덜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뭐 서기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일단 승패보다도 예.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어떻게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장지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 좀 많이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뭐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무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차명환 선수 짐을 예, 덜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한승엽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선수는 이런 뭐 중압감이 느껴지는 무대 나와서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바로 한 방에. 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또 어떤 트라우마를 깨면서 네. 얼마만큼 적응을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리플레이 좀 보도록 하죠. 네. 뭐 초반부터 뭐 아무런 견제 없이 뭐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 장지수 선수가 경기 중반까지는 맵에 대한 비해서는 상당히 높인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집중력입니다. 네, 진짜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상태는 이게 10맵이지만 나중 가서는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2맵만 연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상태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그 선수의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력 면에 있어서 장지수 선수가 아무래도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예. 네, 반대로 뭐 서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오랫동안 꾸준히 활약형 선수답게 기본기 면에 있어서 탄탄한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네요. 예. 뭐 서기 선수는 이번 0910 시즌에 예전과 뭐 별다른 없는 모습 또 예전에 그런 뚝심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죠? 네. 뭐 힘, 뭐 운영, 뭐 그 이후의 전술까지는 뭐 예전의 기량을 지금 충분히 회복한 것 같고 앞으로 뭐 서기 선수의 뭐 활약 뭐 이런 실수는 뭐 상황이 많이 유리하다 보니까 뭐 서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수다 생각이 들고 일단 장지수 선수는 서기 선수의 약점을 무엇보다 좀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예, 템플러가 없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두 번째 번째 하지 못하게끔 뭐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식의 예.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서기수 선수에게 템플러까지 예, 보유가 된 이 상태에서는 센터 싸움에서는 좀 이기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저희 중계진도 신예들의 경기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중계를 해봤습니다만 네. 확실히 한 번에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신예들은. 그렇죠. 잘하다가. 네. 뭐 신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이제 신예에 참여한 선수라든지 뭐 경험도 오래된 뭐 베테랑 선수, 주영달 선수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에게 조언을 받다 보면은. 삼성전자 칸의 저그 라인이 강력해질 거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네, 장지수 예. 선수가 좀 더 긴장을 풀고 경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예, 이제 뭐 다음 0910 시즌 시작되면은 분명히 이제 엔트리에 장지수 선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분명히 충분히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과정이 꼭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공격을 당해서 내 뭐 해처리라든지 유닛이 파괴가 됐을 때 그것이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 상황을 오히려 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담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장지수 선수에게는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장지수 선수가 좀 많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뭐 7시적, 8시적 있는 해처리 그 드론 드론도 다크템플 한 개에 뭐 다 쓸리는 이런 결과가 예. 나왔던 게 너무나도 아쉽네요. 지금 이제 그 경기석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인상차기가 지금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라인으로 봤을 땐 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칸의 선수는 주영달 선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뭐 주영달 선수 아니면 박동수 선수.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저만 나오니까 주영달 선수일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아,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주영달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칸에서 앞선 경기에서 서기 선수가 했던 것만큼 그런 베테랑이라면은, 이 두 번째 세트에 나오는 이스트로의 프루토스가 어떤 선수가 나올 것이며, 또 그 선수는 어떤 경기력으로 또, 맞댕을 할 건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단은 오늘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뭐 전적 자체는 약간 좀 아쉽지만은, 뭐 주장이라고 예. 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선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아, 맞죠. 주영달이에요. 예. 주영달이에요. 저런 몸은 주영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주영달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좀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경험이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력이 좋으나 기복이 심하고, 예. 기복이 심한 선수는 정말 제일 골치 아픈 선수입니다. 그렇죠. 짚고 맡겼는데, 예, 기복이 심해서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그 다음 선수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주영달 선수가 계속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선수가 됐으면 합니다. PC방의 마이스트로, 피에스트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주영달 선수 여자. 그럼 건너편에, 이스트로의 프로토스는 누가 나올 것인지 두 번째 세트를 책임지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0910 프로리그 라인업 매치. 두 번째 시간 3동작 간에 저거 이스트로 프로토스. 예.
신재욱 선수. 앞서 말씀드린 거 이게 신재욱 선수가 저 그 에스틱스 컵에 네. 처음 출전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어요. 네, 팀 코치 진의 평가도 굉장히 후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신재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팀 내에서 좋습니다. 실제로 SKS 컵 마스터즈 2009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MBC 게임 히어로를 올킬하는 성과까지 거뒀었는데 그 가능성을 이 라인업 매치를 통해서 또 한번 입증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신재욱 선수와 경기를 펼쳤을 당시에 같은 커뮤니티에서 아 신재욱이 누구냐? 과연 정말 이 입술을 CC로 점점 아 경기 중계 보였다. 네, 경기 뛰어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김성조 게임 연출이 기복이 심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주영달 선수가 그냥 웃었거든요. 네. 주영달 선수입니다. 자, 상승세일지 아니면은 하락세일지. 자, 그리고 말씀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죠. 신재욱 선수에 의해서 아 정말 이 이스토리는 신씨만 골라서 뽑는데 그 신씨 중에 하나가 또 거의 인물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뭐 신상호 선수와 서기수 네. 선수의 장점만 두루 흡수했다라는 참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있는 신재욱 선수인데 그 가능성 계속해서 무한하게 열어놔야겠습니다. 그렇죠. 나쁜 점만 흡수했다면 정말 최악일 텐데 좋은 점만 흡수했다면 얼마 좋은 겁니까 그게. 네. 자, 그때 뭐 여러 가지 전략이면 전략, 물량이면 물량, 판단이면 판단력,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재욱 선수. 네. 분명히 그때 그 STX 컵을 통해서 이스트로의 그 코칭 스텝이나 뭐 김현진 감독도 이 신재욱 선수에게 기대감이 굉장히 크니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서기 선수가 승리를 거둔 입장이기 때문에 신재욱 선수가 뭐 승패는 몇 대 몇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뭐 마음 놓고 경기를 더 펼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도 어느 정도 지금 신재욱 선수가 쌓았고요. 네. 자, 이 전장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가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그 같은 경우에는 테란을 상대로 했을 때 스레이 처리를 좀 강요받는 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지만 포토스 상대로 했을 때는 선스포닝 이후에 스레이 처리를 갔을 경우 굉장히 안전하게 스레이 처리를 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그가 공격적인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란전 그리고 포토스전을 서로 비교해봤을 때는 테란전보다는 프로토스가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선수들의 의견 같은 선수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비슷하다, 뭐 저그에 약간 우세하다 정도로 갈리고 있는데 프로토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아닌가봐요. 네. 네, 저그가 좀 우세하다. 라는 의견이 좀 있네요. 그 조금 우세하다고 얘기를 해도 프로토스 선수들은 정말 엄청나게 좀 엄살을 부리거든요. 정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다 해주고 있는데 뭐 오늘 펼쳐질 아스가르드 심판의 날 은빛나게 문글레이브 용어는 전부 다 프로토스 선수들은 약간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 맵을 뭐 다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 선수들이 해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프로토스들은 대대로 뭐 좀 엄살을 좀 부렸었어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일찌감치 상대 진영을 살펴보고 있는 신재욱 선수의 프로브. 프로토스는 엄살을 좀 부려도 되는 종족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김태경 선수라든지 네. 워낙에 스타일도 다양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엄살도 이제는 좀 허용이 안 되는 시대에 이르렀는데 뭐 시대가 변해도 그 잘하는 선수들은 언제나 잘하지만 프로토스가 여전히 좀 종족 간의 상성을 많이 타는 종족이면 분명합니다. 요즘 죽는 소리 하는 건 저그들이죠. 그렇죠. 되게 잘 하면서 대세를 지금 타면서 저그 선수들이 약간 좀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예. 뭐 모든 그 선수들이 모든 종족의 선수들이 다 좀 내가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의 신재욱 선수고요. 네. 뭐 과거부터 이 예. 스타크래프트를 좀 보셨던 분이라면 심판의 날. 예. 아, 예, 뭐, 중간 다섯은 원해 처리 먼저 원해 처리죠, 지금? 원해 처리네요. 네, 안마당과 해처리를 간 네. 이후에, 보통 이제 3 해처리 이후에 레어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네, 해처리를 네. 좀 생략한 이후에 네. 레어를 좀 가고 있습니다. 네, 프로보가 네.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12시 쪽에. 여기. 예, 이게 들어가서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신재욱 선수가 대처가 가능하게 되겠죠. 네. 네. 자, 과연 이스트로, 다음 시즌에 이 프로토스의 활약상에 힘입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노릴 수 있을지. 발업이 됐고 또 일찍 봤기 때문에 네, 프로브 차단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프로브 커트 해주고 있는 주영달입니다. 네. 과거에 이 기오틴이라는 맵이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네, 그 맵을 좀 이제 본 따서 만든 것 같은 심판의 날인데 그때 그 맵에서
이창훈 선수였나요? 이창훈 선수가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더블레어로 더블레어 태클을 타서 빠른 드랍 공격으로 상대방을 KO시켰던 네, 그런 경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뭐 일단 예. 주은다 선수는 투게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빠르게 태클을 타면서 뮤탈리스크라든지 뮤탈리스크 가네요. 예, 스파이어 태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경기에서도 뭐 일단 3해처리 간 이후에도 뮤탈리스크 털리는 경우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경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2해처리 상태에서 초패스트로 뮤탈리스크 태클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야, 이거 뭐 아무리 대각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야와 어떤 그 베테랑들의 차이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이 캐논을 통해서 방어가 모두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주영단 선수는 제대로 찌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입구 쪽 세 군데를 모두 캐논을 통해서 뮤탈리스크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영단 선수가 찌르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거 육무탈 때면 진짜 난리 날 수 있겠는데요. 지금쯤이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대응책이 안 서오고 있죠. 본진에도 캐논이 없지요. 앞마당에도 캐논이 없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날아 들어옵니다. 예. 확실히 주영달 삼성전자칸 저그 라인에 브레인 나와요. 이 선수가 평소 빌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짜는 선수인데. 그렇죠. 예, 신맵에 대한 이해도. 야, 들어서! 아, 들어서. 야, 이게. 그래서 드론이 잡아봤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캐논 쫙 올려야 됩니다. 허겁지가 그렇지. 캐논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생각 그게 없어요. 예, 앞마당 쪽에 도대체 빨리 건설이 좀 돼야 돼요. 돈이 돼야지 돈이. 자, 찍혔죠 라반은 벌써. 네, 라반 찍혔어요. 네, 스타게이트 찍던 것도 취소하면서 바로 오늘 캐논으로 환산하고 있고. 아, 이 주영단 선수. 이게 진짜 네. 기복침해요. 예, 네. 참 처음엔 잘했는데 처음엔 잘하다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선보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충분히 있어요. 자, 네. 그럼 모독에 지금 발목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신재욱 선수는 중간에 좀 커세요. 격추용으로 일단 스쿼드 2기까지 대동을 해서 가고 있는데 예.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신재욱 선수는 뭐 커세 뽑을 그런 여유도 없이 지금 캐논만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캐논 두 개 완성되고 본진에는 그리고 앞마당 쪽에는 캐논이 하나가 완성되고 지금 두 번째 캐논은 완성되기 해보시죠. 그리고 그 사이 들어오고 있는 미사리스 캐논 두 번째 캐논 완성. 자, 그래도 역시나 차명환 선수 뒷받침해준 선수가 하나가 지원달이었어요. 자, 예. 캐논 하나. 아이고 깨지지요 캐논. 네, 근데 결국 막을 것 같고 네. 뭐 드라운드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거고 예, 여기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설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신경 선수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스톱가 한 5초 6초만 늦게 들어갔다면 그리고 예. 계속 그걸 주시를 하고 있다 하필 또 그 타이밍에는 또 길이 열려가지고 상대방에게 네. 정찰을 허용을 했습니다. 뭐 주은달 선수는 그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의 성적표에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써주잖아요. 선생님이 예. 이 학생은 공부는 잘할 수 있으나 집중력 뭐 산만하기 때문에 산만한, 왜 집중력을 예. 요함 뭐 이런 선수 같아요. 주은달 네. 선수는 뭐 경기력은 좋으나 기복이 심함. 아,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의 프로그 정찰을 허용하는 바람에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경기를 좀 장기전으로 어쩔 수 없이 이끌고 가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신재욱 선수가 좀 좋죠. 예. 활성화 신재욱 선수는 예, 좋죠. 일단은 주영단 선수는 부유하게 시작한 상태가지만 아니기 때문에 신재욱 선수가 끝까지. 예, 이후에 뭐 보긴 했지만 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신재욱 선수가 이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에답지 않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선보일 줄 아는 선수를 다크가 들어썰고 갑니다. 그리고 일단 넥서스. 앞마당 지금 미나라 지역이 세 군데 이기는 하지만 앞마당 쪽에도 드론이 충분히 많이 붙지 못했고 뭐 신재욱 선수가 뭐 편안하게만 경기 운영 떨지 않고 신재욱 선수가 경기 운영하면 신재욱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재욱 선수. 자, 이 이스트로는 아무래도 다음 시즌의 테마 프로토스의 강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업 매치를 통해서도 프로토스인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카는 보완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주영달 선수 지금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프로토스 라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예, 뭐 요즘에는 육룡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그 육룡 중에 이런 어떤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예. 테란 라인에도 수장 이성우 선수를 네. 비롯해 뭐 박동우 선수가 최근에는 포텐을 다시 폭발시키고 있고 예. 차명환 선수가 고군분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그 라인만 차명환의 백업 카드 혹은 차명환을 위협할 만한 저그 에이스 카드가 한 명만 더 추가가 된다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캐논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인데요. 러커 하나가 와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완성됐고요. 네, 이미 템플러가 뭐 4개 이상 나와 있어요. 예. 네, 보이지 않아도 일단 스톰을 통해서 제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크를 꾸준하게 좀 보내보고 있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아, 칸이 와봤습니다. 캐논 깨졌고요. 하이템플러 가능, 스톰 가능. 스톰 아직 안 쓰네요. 아직. 이게 충분히 좀 안아가 있을 것이고 개발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두 방 그렇게 치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칸으로 변신하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좀 계속 크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템플러가 계속 이쪽에서 또 많은 또 언제든지 찰 수 있는 것이고 네. 12시역 추가 멀티 같은 경우는 다크 템플러가 이미 가면서 예, 신재욱 선수가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신재욱 선수는 아유, 예. 병력만 추가적으로 모아서 이 멀티 돌려가면서 장기전 경기 운영을 해도 충분히 병력 쌓으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킬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막 2킬까지 가는 2킬까지 가는 또 예, 저기 뭐냐 지영달 선수 아쉽네요. 확실히 신재욱 선수 다음 시즌이 되면은 이스트로에서 많이 기용이 될 듯한 그래요. 예,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뭐 STS컵 예. 때도 그랬고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견제 플레이 그리고 이렇게 경기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신에 닿지 않은 어떤 주도면밀함 다크 하나를 저렇게 파병시키다라는 건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네, 이스트라의 프로토스 하면은 힘 예. 네, 뭐 신상호라든지 뭐 앞서 경기를 펼쳤던 서기수 힘으로 대표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정교함보다는 예, 이 신재욱은 정교함으로 대표되는 프로토스인 것 같습니다. 섬세해요. 신상호와 서기 선수의 이런 강점을 다 흡수한 듯한 그런 느낌이 진짜로 나고 있어요. 예. 이후엔 또 힘까지 갖춰지기 때문에 야, 뭐 여러 가지 신재욱 선수 날카로움 게다가 뭐 아주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된다라면은 6용 예. 아무 이제 7용이 돼도 그렇죠. 예, 그 프로토스 6용 라인이 늘어나도 충분히 신재욱 선수 그 라인에 가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10월이라고 합니다만 코앞입니다 바로. 네. 아, 지금 이스트로의 김현진 감독은 신재욱 선수를 한번 더 평가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건데 바로 딱 라인업 매치를 통해서 이거 목숨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이스트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10월은 금세 옵니다. 금세 와요. 네, 저는 뭐 안 갈 것 같은데 시간이. 뭐 선수들은 진짜 금세 가겠죠. 그 시간 동안 이 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이 신재욱 선수, 주영다 선수 잘해줘야죠. 그렇죠. 예. 자, 더군다나 오늘 뭐 이 라인업 매치에 신재욱 선수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또 나와서 또 뭐 이 삼성전 작가의 적을 또 때려잡으면은 이것만큼 또 신재욱 선수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감 팍팍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서기수, 신상호, 신재욱 뭐 이런 선수들이 계속 또 활용을 해주게 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뭐 이스트로가 뭐 만년 12, 만년 뭐 9위, 만년 11위 아니라 예. 충분히 6강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예, 가진 팀이라고 예, 확신이 듭니다. 화승이요? 옛날에 만년 꼴찌였어요. 그랬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최강팀 아니겠습니까? 네. 야, 업그레이드 좀 투펀치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게이트웨이 많죠. 6시에 멀티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상대방 병력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적의 병력, 저글링 기껏 해 10컷 지금 몇 개 정도예요. 주영달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 내용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좀 통하면 좋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라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통했으면 정말 뭐 두 손 두 발 꼭꼭 묶인 채로 신재욱 선수 쓰러질 뻔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전략적인 플레이를 들고 나왔던 주영달 선수였기 때문에 애초에 경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딱 상대방의 심장부에 내리꽂기 직전까지는 당신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주영달 선수 스스로도 그런 점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오다 괜히 왼쪽에 병력이 너무 많아요. 괜히 왔다가 다 묻어주고 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리크 아니죠. 자, 스톤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야, 옵저버도 있고 뭐 병력 구성 자체가 신재욱 선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리버까지 추가가 되면 정말 적에게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버 준비는 아직 로보틱 서포트 베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 뭘 해도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6시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뭐 뽑으려면 신재욱 선수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 또 안전제일 캐논까지 꼼꼼하게 심어줘 가면서 디파일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영달 선수. 하지만 디파일러가 얼마만큼 활약상을 보여줄지는 좀 그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예. 여기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난전 형태로 잘 이끌어야죠. 그렇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의 질, 양 모든 면에서 뒤져지고 있어요. 지금 공이 업되어 있습니다. 신재욱 선수 병력 캐논 다수 그리고 네.
다수의 스톰이 장전된 하이 템플러 보유. 네, 저 병력들은 사전 작업이었거든요. 이 지역을 밀기 위한. 아, 근데 이거 템플러가 이미도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스톰 안에 들어갑니다! 다크섬을 펼쳐도 좀 질러들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영자 네. 선수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통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아,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주영자 선수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너무 영리하게 신재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드랍까지? 드랍까지? 신의 플레이가 아닌 것처럼 너무 영리하게 신재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예, 맵 근처 예. 그 본진 본진 근처에 멀티가 많기 때문에 주병력이 뭐 굳이 센터 예.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맵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있는 신재혁 선수고 아 이거 주영다 선수가 난전을 이끄기도 전에 이 주변력 앞에 힘없이 무릎 꿇게 생겼습니다. 예, 스톰을 쳐봤습니다만 스톰과 아 질렛도 좀 빠졌네요. 뒤를 일단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신재욱 뒤에서 아, 질렛도 충원되고 하이템도 충원되고 네, 자 이 정도 경기력이면 즉시 전력감이에요. 신재욱 예. 선수 이 정말 다음 시즌 기대감 증폭인데요. 그 스톰 기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런 신재욱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그 선수가 이스트로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스트로에가 정말 희망이 있는 0910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견제까지. 와, 이 셔틀 통 견제까지 신재욱 선수! 네, 최대한 저거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7, 8, 9, 오, 10,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주영달 선수가. 주영달이 그 노장이라고 주영달이 신의 신재욱 선수 정신 못 챈단 말입니까? 야, 여기서 안 끝났어요. 야, 안으로 바꾸고 지금 주영달 선수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지 신재욱 선수의 완성. 이스트로 다음 시즌 여러분께서는 이스트로가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재욱 선수가 있으면 다음 시즌 분명히 전 시즌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결정전 애교스트로라고 하지만 이 신재욱이면 다음 네. 시즌에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기수와 신상우의 힘에 플러스 신재욱의 정밀함까지. 네. 아자 이스트로가 이 신트리오에 이어서 이 선수도 신심해요. 네, 예. 네 신포. 예. 진짜 이 판타스포가 아니라 신포를 딱 이루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네, 정말 감히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욱 선수가 네 그만큼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줬고, 예, 예 아까 한승엽 패스 말씀해 주신 대로 즉시 전력으로 활용이 돼도 정말 최고의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선수가 바로 신재욱 선수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스토리의 프로토스에 괜찮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는 어떨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죠.